주님과 하나님의 신비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됨의 신비라는 거죠. 예,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가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비교해서 천주교, 우리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주교, 캐톨릭, 구교, 이게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 저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침례,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과 더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 영세 또 혹은 결혼하면 혼인, 우리 미사라고 하는 거 있죠. 혼인 성사 혹은 죽을 때 장례하는 것, 또 이 신부가 되는 서품을 받는 것,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모두 일곱 가지의 성례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이 침례와 또 우리 주의 만찬, 성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이 두 가지 침례와 성찬이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어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장사 지내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그 속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시 살아나심인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의미로 담아서 예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침례고 그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성찬의 교훈만큼 정말 신비하고 정말로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비라고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얘기하면 신비는 아주 높은 데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구별된 것 같고 뭔가 그야말로 신비한, 그야말로 막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저 세계에 있는 아주 우리와는 다른 별 세계의 것을 우리가 신비, 정말 신기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은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하루 세 끼 일상에서 늘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 쓰이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욕도 먹고요. 욕도 먹고 또 나이도 먹고 또 먹는 게 뭐가 있어요? 겁도 먹습니다. 에? 뭐도 먹어요? 점수도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영어 같은 데는 골이 하나, 축구 공이 하나 들어가면 로스, 잃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골을 먹었다 라고 하죠. 골도 먹습니다. 또 막 그냥 힘들고 그랬을 때 야 너 참 애썼다 라는 말을 애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영어로 애 먹었다, 아주 큰일 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자녀한테 뭘 얘기했는데 말이 잘 안 듣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말이 안 먹힌다 그러죠. 말이 야 말이 먹힌다 말이 안 먹힌다.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경비가 얼마나 먹혔냐. 경비가 얼마나 먹혔냐. 어떤 영화를 보고 아주 감동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감동 먹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사업을 예 말아먹었다. 아, 예 말아먹었다. 오늘 아침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좀 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죠. 다 먹는 겁니다. 이 먹는다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우리 언어 중에 우리 용어 중에요 굉장히 많은 뜻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원 형제 우리 먹는다는 거 다 이해했어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그냥 지긋하게 웃고 있길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게 먹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소위 어떤 외부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내가 정보와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보는 것 시각입니다. 냄새 맡는 것 후각인 효각, 듣는 것 청각, 만지는 것 촉각, 그리고 맛보는 것 미각입니다. 우리 드럼이 있는데 드럼을 딱 보면 아 저게 드럼이구나 우리가 알죠. 전모양을 보고 아 저건 북이니까 소리가 나고 심벌즈가 있으니까 심벌즈는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시각으로만 봐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도요 낙타기가 여기서 막 드럼을 치면 아 드럼이 어디에 있구나 라고 하는 위치도 알게 되고 지금 북을 치는지 심벌즈를 치는지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청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 평생에 한 번도 드럼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드럼을 이미 보았고 또 소리도 듣고 청각적 지식도 있고 뭐 시각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불 끄고 드럼을 친다고 해도 우리가 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이게 평생에 한 번도 드럼을 본 적이 없는 시각 장애인이 소리로서만 드럼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아 드럼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시각 장애 있는 분을 손을 붙잡고 가서 드럼을 만져보게 합니다. 아 드럼은 이렇게 생겨 드럼 하나하나 만져보고 두들겨 보고 하면서 촉각을 통해서 아 드럼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후에 어떤 그 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이제 주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신랑 신부의 부모님 중에 양쪽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 청각 장애가 있으시는 농인 우리는 농아인이라는 하는데 그분들은 농인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례를 부탁받았으니까 그러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화로. 혹시 네가 없을 때 내가 말씀드리면 메모지를 내가 그날 준비해가서 이렇게 써가면서 말씀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아 그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날 중국에 이렇게 가고 그랬을 때 막 한자 막 써가면서 전도하고 영어 한자 막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야 그럼 메모지 같은 하나 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훨씬 좋겠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중도에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어떤 뭐 질병이나 뭐 그래서 중간에 청각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한글을 우리말을 알고 다음에 수화를 배우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수화가 원래 자기의 모국어가 되고 나중에 배우는 한글이 제2외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고 책을 읽고 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이게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청각장애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글을 쓰고 그게 우리가 영어로 작문하는 거와 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한국어가 제2외국어니까 우리 한국어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으신 그런 농아 분들에게 글로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정말 그렇겠구나 이제 그런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위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오감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 말고 제2의 우리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이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하는 거 말고도 육감이라고 하는 여선육자를 써서 육감적으로 우리가 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죠. 그건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때 우리가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감 중에요 다른 것들과 소위 미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네 개와 맛보는 미각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보는 거는요, 내가 보는 대상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아 이것은 하얀 투명한 거구나, 아 이것은 하얀 종이구나, 아라고 내가 이 대상을 전혀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소리도 청각도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 그 지식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그대로 두고 소리를 듣고 아 저건 뭐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고요. 촉각도 그래요. 그냥 만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미각은 이건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것을 맛보려면 그 대상을 내 입에 넣어서 씹어서 없애야 돼요. 대상을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각은 아주 다른 차원의 감각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우리 그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입력을 할 때는 뭐 USB나 뭐 이런 거 자료를 집어넣어서 입력을 합니다. 혹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죠. 여간 입력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출력 장치가 화면 스크린으로 출력을 하죠.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주 뭐 컴퓨터 이거 수백 배, 수만 배의 고도의 하드웨어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뭐로 입력하냐? 보고 정보를 시각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뭐구나.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청각으로 들어옵니다. 또 후각으로 들어오고 미각으로 들어오고 촉각으로 들어와서 그 대상 어떤 정보를 내 이 머릿속에 이 컴퓨터 안에 CPU 이걸 CPU라고 하나요? 이 CPU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 장치로 통해서 이 감각 기관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종의 입력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컴퓨터는 출력 장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크린으로 출력을 하든지 프린터로 출력을 하든지 뭐 영상으로 이것도 뭐 스크린의 하나의 거겠죠. 그렇게 출력을 하는데 사람은 이 머리를 통해서 이 CPU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력 눈에서 빔프로젝션 빛이 촥 나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거를 내 눈에서 빛이 촥 나가지고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내 소리로 들어온 정보를 머리에서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정보를 처리했어요. 그것을 다시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고 귀가 소리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촉각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입력이 들어오면 머리에서 CPU에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꺼내를 내는 입력 장치가 하나 있는 이제 출력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은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되어지죠. 그게 아주 특별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목구비, 촉감, 이 다섯 가지 오감 중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보를 얻는 과정도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하지만 이것은 대상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 입안에 넣어서 파괴해서 공격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보 처리는 완전히 그 대상과 내가 밥을 먹으면 아 이게 밥이 어떻구나 빵을 먹으면 뭐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완전히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정보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처리돼서 다시 나오는 것도 이 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자기를 상징하는 자기를 비유하는 자기였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비유가 바로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오병이요.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물질적 풍요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대상이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보나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가보나움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고지가 바로 이 가보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일반인입니다. 제자는 아니에요. 일반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추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추종했냐면 예수님을 경제적 풍요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이 아까 그 백문백 그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백답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렇게 봐서 질문이 무엇이든지 답이 하나라는 겁니다. 질문이 무엇이든지 여기 CC 맨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C맨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이 무엇이든지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백문백답입니다. 그러면 제목을 백문일답이 해야 되겠는데 맞나요? 백문백답이에요. 답이 100가지인데 그러면 답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게 그와 비슷하게 외친 선교사가 한 분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라고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끄시는 그분은 예수면 다다. 예수면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은 다다. 예수님이 전부다 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아주 선언적인 아주 그 표현이 우리들 굉장히 강력하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함의하는 예수가 나타내는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예수면 다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면 다다. 라고 했을 때 그 다. 그 의미를 경제적 풍요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당장 경제적인 문제, 내 당장 삶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람들이 부흥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면 좋은 건 아니냐. 엊그저께도 어떤 모임을 했는데 이제 우리 다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굉장히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참 좋은 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품인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소위 우리가 뭘 못했냐면 마케팅을 못했다. 상품의 질은 좋은데 우리가 마케팅을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못 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와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둑 아세요? 바둑? 바둑을 두면 바둑을 열심히 두죠. 근데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둑 해설 그 TV 영화를 보면 그것을 외워서 다시 둬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기억이 복습한다. 기억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막 바둑알을 뜯어냅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붙여가면서 바둑을 둬서 이때 이렇게 두는데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고 막 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이제 그 하고 나서 그것을 복기합니다. 아, 집에 들어와서 운전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곱씹어 보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관점인가? 그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생각인가? 자꾸 이제 곱씹어 봅니다. 얼핏 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우리 이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설교에 기독교의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복음이 싹 사라지고 심리학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경영학에 물든 그래서 설교의 내용 중에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가르침을 주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 자기개발서 우리 요즘 유행하는 자기개발서의 내용이나 그 내용에 그 내용을 그대로 어떤 다른 종교적인 어떤 다른 데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얘기해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자기개발의 학문으로서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끼리 어떤 독서 토론 모임이었는데 그런 걸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 인도하는 사람이 쭉 문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글들에 좋은 글을 모아왔는데 다들 신학생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들이니까 이 문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서 옆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뭐 잠언에 있을 만한 글들 그런 어떤 좋은 글들입니다. 다 열심히 자기들 생각해 아 이건 무슨 말씀과 비슷하다 이건 이런 말씀과 비슷하다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옆에다 토를 달아놨습니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그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이 모든 말은 다 누가 누구의 얘기냐면 법정 스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그 이야기, 그 잠언의 책 내용이 사실은 똑같이 법정이 얘기했다는 말 빼고 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회주의였던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에 와서 찾으면 이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쯤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내용의 근거로서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성경을 다른 성경과 비추어서 성경이 한 권만 있는 거예요. 66권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과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경영학에 물들어 있고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잘 못해서 우리가 물건은 좋은데 품질은 좋은데 마케팅을 잘 못해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를 꼭 전도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세상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케팅하듯이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식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채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을 예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됐을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가요 아주 초반에 잠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지만 중반 이후에 대부분은 예수님께 대한 배척, 예수님과의 갈등, 그 당시 교권 세력과의 그런 것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강을 건너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수군거립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내가 너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네 부모를 알고 있는데, 마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섣부른 지식, 섣부른 지식이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아,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먹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젊은 세대 로미오와 줄리엣 밖에 지금 살을 먹는 이야기 하면 베니스의 상인이 생각나죠. 거기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유럽 사람들이 중세만 해도 왜 유대인들 그 주이시하면 막 욕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그냥 그래서 그것이 오랜 돌아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그게 히틀러에서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해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때 그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그 이 아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살 1파운드를 이렇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1파운드를 그 살을 잘라내는 이야기. 이 살을 잘라내는 것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내 살을 먹고 인육을 먹는 이야기. 여러분 이 정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의 책에도 보면 그 중간에 그런 일, 인육 먹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낙오가 돼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배, 아마 제 기억에 배였던 것 같은데 난파를 당합니다. 자기들이 구조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죽어가는 가장 약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먹는 거죠. 실제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저 무엇이 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육을 먹는 이야기. 세계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적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인육을 먹죠. 북한에서도 94년도에 소위 그 아주 극심한 가뭄을,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이제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남한이 경제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80년대 말에 88 올림픽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군대 생활을 했을 때군요. 그때 88 올림픽 할 때 우리가 북한이랑 경제력이 그걸 1대 6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뭐 북한이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아주 계속해서 기근, 계속해서 홍수 막 이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인육을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먹는,
초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이죠. 예수교 이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이는 그 비밀리에 모이는 카타쿰이라고 하는 아주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모입니다. 그 비밀 사교 집단처럼. 그래서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하나 가서 조용히 가서 들어봤더니 안에 사는 얘기가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 받아 먹으라. 아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먹는구나. 뭐 해가지고 식인종 집단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아주 고상한 방법 좀 더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셨더라면 이런 그 걸림돌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걸림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믿음이 커가는데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지 못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돌보고 모시고 있는 죄들 때문에 요즘은 애들은 가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못 가.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어쩌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먼저 믿은 우리들 이 걸림돌이 되는 중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림돌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고 교회가 걸림돌인데 더 아주 무서운 걸림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최대의 걸림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걸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가 이게 저는 종이책을 좋아하거든요. 종이책.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 책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다운받은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시간 있을 때마다 책을 못 보고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 뭐 이럴 때 그때 뭐 책 읽기도 좀 어렵고 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아하 그때 책 뜨는 것보다 핸드폰 들고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다운을 하나 받은 책이 그 책인데 그 읽으면 팬이긴 좋습니다. 예수님 팬이 돼서 열광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막 예수님 좋다고 찬양하고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누군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내 피를 우리 성찬식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살을 캐톨릭은 그것을 화체설이라고 합니다. 화체설.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했다.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화체설.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내가 입으로 씹어먹냐. 못 씹게 합니다. 그래서 못 씹고 먹으려면 녹여야 되잖아요.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얗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분 덩어리 같아요. 입에다 올려서 이렇게 사제가 신부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보니까 전에 어디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줘서 받아서 먹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서 보면 입에다 넣어주면 혀 위에다가 싹 올려줘요. 딱 올려주면 씹지 않고 녹입니다. 마치 뭐가 있냐면 요즘도 그런 게 있는데 사탕이 있지 않습니까? 사탕과 사탕 껍질 사탕이 녹아서 껍질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 붙게끔 그 옆에 속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사탕 속에. 근데 그 속껍질이 입에 넣으면 상 녹아요. 입 안에 이 나쁜 냄새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얀 그 입에 넣어먹는 얇은 비닐 종이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로 만드는 겁니다. 냄새 없고 맛 없고 이 그런 맛이 나쁘다는 뜻이 없다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그런 것을 무교병처럼 만들어서 입 안에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녹여서 먹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씹어 먹으라.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렇게 확 씹어 먹으려면 뭔가 좀 깨름직한 것도 있긴 해요. 솔직히.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내 살을 받아. 요즘은요, 사실은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쉽게 얘기하면 넌 이스트 블레드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어야 이게 부풀어서 부드러워집니다. 먹기 좋아지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개떡처럼 됩니다. 이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질긴 떡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입에 넣어서 녹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더 많이 씹어야 됩니다.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 이게 우리 그 소위 민중신학, 요즘은 이제 그 얘기가 별로 없는데 80년대만 해도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먹은 이 유월절의 이 빵, 유월절의 이 떡, 그 포도주, 이 포도주가 유대인들 문화인데 우리 한국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로 하자. 성찬식을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어디서는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좀 너무하지 않냐? 숭늉으로 하자. 밥 먹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의 이미지, 피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것은 뭐 막걸리로 하든 숭늉으로 하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상적인 그 떡, 일상적인 그 마시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인, 내 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요,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몸에 내가 씹어서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각기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특별한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주 공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그냥 고상하게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아 예수님이 좋아, 기독교가 좋은 종교 같아 동의하는 것, 어떤 지성적인 이성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어떤 찬양 집회 가서 아주 그냥 아주 멋지게 찬양하고, 요즘 아주 찬양 집회가 이런, 저는 요즘은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파일로 인터넷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찬양 집회 아주 멋지게 합니다. 조명부터 해서 온갖 음향 아주 멋지게 아주 감동적인 영상까지 막 귀에 백그라운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가슴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의 이성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육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그것이 내 위에서 소화돼서 그것이 내 몸의 에너지로 되는 거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내 삶의 어쩌면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변적인 생각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체득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신비는 그건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렇죠. 아니 내가 쌀로 익혀서 먹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을 입고 내 뼈가 돼요. 이것도 물론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게 바뀌어나가는지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니 하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내가 음식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통일성이 있습니다. 원니스가 있어요. 하나의 그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41절에 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살아있는 리빙 브레드입니다.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은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식인종으로 오해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의 팔을 예수님의 다리를 갈비 뜯듯이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두루마리 환상. 에스겔한테 받아 먹으라 하면서 주었는데 그 먹을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게 말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팎의 글이 그 에스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 먹으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선지자를 받아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받아 먹은 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에서 체득화된 완전히 자기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된 선지자가 불을 토해내는 거죠. 그가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화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무엇을 먹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서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내재화되어져서 말씀과 내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육화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말씀을 먹음으로 그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냐면 물론 우리들의 노력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오는 그를 예수님 앞에 오는 자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을 먹는 자를, 이 떡을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내재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먹듯이, 어떤 고기를 먹고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체득화되어져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구현되어지는, 육화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 하늘에 내려온 떡, 예수님의 인성, 내가 네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아니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에서만,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참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 쫓은 많은 유대인들, 조금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6장 읽으면 너희도 가려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먹어서 체득화하지 못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걸림돌,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걸림돌이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예수님께 박수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 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이, 참된 영생이, 참된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살을 먹고 실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삶 속에 체화시키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오늘날에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먹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다만 보고 주님을 생각만 하고 주님을 만져만 보는 곳에서 멈추지 않냐고, 예수님을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힘을 얻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감동 감화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참으로 먹고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지역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